여러분들 퇴근들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스트레스 쌓이면 해소를 어떻게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먹어야죠. 맛있는 음식을 좋은 사람과 함께 먹는 걸로 해소를 하거든요. 아, 그게 행복이죠. 오늘 좋은 사람 가나요? 그 중에서 나죠. 화끈한 음식으로 저녁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굴까요? 좋은 사람과 함께 먹을 화끈한 퇴근길 메뉴. 고소한 불향까지 입어 매운맛 마니아들의 발길을 부른다는 매콤한 맛의 폭죽이 관차 닭발입니다. 이거 처음 보는 여자랑 다들 먹겠죠? 먹을 준비 되셨나요? 그런데요. 특별한 퇴근길 메이트를 만나기로 한 곳. 좋은 분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온 곳은 신림입니다. 신림. 저쪽에 어른 근처에 있는 거 같거든요. 갑시다. 스트레스 쌓였을 때 이 사람을 꼭 만나고 잠깐 갑시다. 또 여성분들이 닭발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스트레스를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일지 궁금하시죠? 잠깐만. 네. 반갑고만 하세요. 네?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김대호 아나운서의 친동생이고요. 퇴근하고 형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가지고 왔어요. 매일 붙어 다니죠. 영혼의 단짝, 제 친동생인데요. 지난번 퇴근길에 스치듯 나온 게 아까워서 함께 해봤습니다. 신림 쪽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국산 밀 이렇게 취급해가지고 과자도 만들고 그러니까요. 빵도 만들고 하는 회사 과자 또 보내주셨어요. 형의 알아보드가 저기 있거든? 너도 아마 좋아하는 메뉴 거야. 호호 형제가 먹을 메뉴는요? 여기다. 닭발집이네. 목소리 되게 비슷하네요. 닭발 좋아하지. 아, 이게 너 화끈한 거 먹어줘야지. 퇴근 후 화끈한 맛을 찾아온 손님들. 숯불이에요?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매콤한 맛으로 이만한 게 없죠? 매워. 엄청 매워요. 근데 지금 입술 부었어. 입술이 빨개지는 맛이죠. 아니 진짜 죄송합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이 화끈한 불맛이 땡길 때 그때 직장에서 많이 받아요. 정말 스트레스 치료제. 아주 직방입니다. 스트레스. 그 효과가 사실인지 매운맛 마니아인 호호 형제가 검증해 보겠습니다. 지금이 많은지. 뭐 이 시간에 다 있지. 너 아직 사오지. 나? 회사 차장이었는데. 직장 몇 년 차인데. 몸만 나이 먹는 줄 알아. 얼마 안 나네요. 동생 동생했는데 이제는 동료 같아서 사실 이제 친구처럼 동료처럼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야, 사장님. 예. 여기 진짜 사장님. 네, 맞아요. 너무 젊으신데. 저희가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인 상태거든요. 아, 예, 그렇게 보이세요. 네. 일단 닭발 떠 있는 것부터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목표. 1단계 순한 맛부터 2단계 중간 맛, 3단계 매운맛, 4단계 아주 매운맛, 이렇게 4가지. 4단계가 있죠. 2단계는 보지 마세요. 그죠. 일단 3단계부터. 매운맛도 매운맛인데, 닭발도 국내산만 취급한다는 이곳. 그날에 약 1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캡사이신은 절대 불어. 깔끔한 매운맛을 위해 청양고추만을 사용한 뒤 직화로 두 번 구워 주니 매콤한 양념 사이사이 불향이 골고루 입혀진답니다. 불맛 중요하거든요. 야, 향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 불향이 불향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불향 중요해요. 네, 저희가 숯불에서 두 번 구워요. 그래서 향이 더 진하게 되는 거고요. 장갑까지 장착한 뒤 본격적으로 먹어줘야겠죠? 아, 잡고 뜯어줘야죠. 이거 요정 여기를 딱 뜯어주면 돼. 몰라요. 그러면 습기가 안 차요. 이거 진짜 좋소. 꿀팁. 내신 나야. 동생한테 왜 그래요? 형이 진행해. 네. 알았어. 근데 확실히 여기 살짝 구멍을 내니까 밀착감이 좋죠. 먹는데 진심인 건 형이나 아우나 마찬가지. 동생이랑 같이 먹는 닭발은 참 오랜만이었는데요. 요쪽 살이 많은 게 맛있어요. 요쪽 살. 가운데 다 깨물어서. 오독오독한 식감의 조화 덕에 하루의 고단함이 씻겨 나가는 듯했습니다. 이거 그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살짝 돌려서. 닭발 마니아들에겐 이 뼈 발라 먹는 재미가 빠질 수 없죠. 저기가 콜라겐 아주 보물이에요. 오. 발굴 제대로네. 오, 내가 딱 좋아하는 느낌. 어, 진짜. 오, 불땡 볶음면 정도? 딱 좋아요. 매운맛을 중화하기 위해선 향긋한 깻잎과 마늘은 필수인데요. 뜯으면 뜯을수록 흐르는 사나이의 콧땀 눈물. 오, 이거 먹을수록 맛있거든요. 맵부심 있는 제가 한 수 접어야겠더라고요. 점점 붉어지시는데요. 괜찮아? 혈색이 돌아 지금. 형한테 혈색이 가요? 진짜 형이 아까 붉어지는 거 하죠? 왜 혈색이 하면 안 돼요? 혈색이 도는 건 동생도 마찬가지. 꼭 봐라. 땀이 이렇게. 입차장 약해졌구만. 맛있게 매우니까. 이게 맛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풀려.
저 약간 사우나온 느낌인데? 같은 직장인이라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너 요즘에 제일 스트레스 쌓이는 게 뭐야? 여기 뭐야? 출근이네. 일어나는 그 과정. 준비하는 과정. 어차피 일어날 건데. 일어날 거 말까? 나 오해 번. 또 노동을 하고 나서 이게 먹어야 더 맛있어. 맞아요. 출근을 해야 퇴근도 있고, 퇴근을 해야 동생과 맛있는 한 끼를 즐길 수 있는 법이죠. 4단계에 들어가는 월남고추입니다. 청양고추보다 한 15배 맵습니다. 이거 가나요? 이거 불나겠는데요? 그 말을 품은 듯한 극강의 매운맛. 직장생활 13년간 차곡차곡 쌓인 스트레스를 한 방에 해소해줄 4단계 닭발입니다. 이거는 날라가죠. 너무 예, 이제 목뼈 닭발 드실 차례입니다. 야, 주먹밥은 어느 분이 만드시냐면은 동생분이. 예. 어, 이거 제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동생이 왼손잡이라 왼손이 편해. 동생 손끝이 야무져서 주먹밥을 잘 만들거든요. 놓는 모양새도 정갈하죠? 아유, 다 됐습니다, 형님. 네. 너무 착하셔. 네. 야, 너 배운 녀석이네. 많이 못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육개니프로 좀 싼 다음에 한번 이제 보시면 여기다가. 아, 이거 4단계거든요. 닭발 모자를 쓴 주먹밥. 오, 진짜 새로운 메뉴 같아. 메뉴 나올 것 같은데? 선생님 메뉴 나올 것 같은데? 4단계는 닭발 초밥이네. 닭발 초밥. 저는 잘 먹는데도. 하지만 이 밥이 중화를 시켜주니까 한 3.5단계 매운맛이에요. 그렇게 하면 들어가겠다. 이거 아이디어 좋네. 입맛 까다로운 동생도 인정한 닭발 주먹밥. 제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매운 게 입에 닿으면 안 되거든요. 마녀리 진짜 신의 한 수다. 야, 경력자는 다르네, 확실히. 칭찬에 제가 신이 좀 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마늘 하나 올리고. 위에 올라간 닭발이 참 앙증맞죠? 쓸데없이 예쁜데. 오마카세 같아. 짠. 매콤한 닭발 한 입에 더 화끈해진 형제. 잘해, 이런 거 잘해, 진짜. 내가 인정하는 게 하나 있는데, 창의력이 진짜 좋아요. 중학교 때인가? 그 발명반을 했었어요. 그때 형, 군에서 상까지 안 했었어? 아, 장반상인가?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어. 그걸 이제 먹방에다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거 같은데, 약간? 요즘 약간 부장님인 줄 알았어. 제가 한때는 양평의 아인슈타인이라는 소리도 들어봤답니다. 지금 훨씬 얼마나 됐어요? 저희가 지금 12년 정도 됐습니다. 오, 12년? 예, 동생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형제군요. 데칼코마니 같은 사장님. 어머! 진짜 형제 특집이었다고. 추석인가요? 우연인가요? 형제와 일을 했을 때 장단점이 있다면? 같이 있어서 좋고요. 장점도 같이 하는 게. 갑자기 반응이. 둘이라 맛도 두 배로 맛있다는 형제의 닭발집. 두 번째 추천 메뉴는 닭 특수부위인 목살입니다. 저도 요즘 빠졌어요. 불판 위에서 목살에. 앞뒤로 구워내 불향은 덤. 이것도 맛있겠어요. 목살구이 나왔습니다. 식감이 끝내주고요. 진짜 여기 기름장에다가 찍어 드시면 돼요. 그것도 완전히 구워서 나와서. 와, 발골된 도톰한 목살을 즐길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고소한 맛을 더해줄 참기름에 찍어도 되고 알싸한 고추냉이를 올려 먹어도 되는데요. 매운 게 싹 가시겠어요. 고추냉이가 제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습니다. 아, 드실 줄 아시네요. 역시 선배님. 닭살이 원래 약간 담백하잖아.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기름이 살짝 흘러가지고 굵어져 보여요. 자, 너무 고소하다. 아, 고추냉이를 그래서 주셨나봐. 엄청 고소하니까. 이유 없는 반찬은 없는 법. 야, 또 창의력 가나요? 역시 마늘. 여기다가 이제 야. 최조합으로 무장한 닭목살, 그 맛은 어땠냐고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평소 저에 비해 입이 짧은 동생도 웬일로 잘 먹더라고요. 잘 드시는데. 못 멈추죠, 저 조합. 맞는 것도 저 원래 입이 짧거든요. 그래요? 네, 입 짧아요. 아, 근데 난 이런 쪽은 강해. 난 콜라겐이나 닭놀이. 오늘 형 스트레스 쌓인 거 이렇게 됐어. 잘 풀어줘서 너무 고맙다. 너무 주인이 좋아하잖아. 큰일 나. 근데 또 나온 와중에 꽃을 없어.
그렇지. 이게 형제죠. 오고 가는 닭목살 한 입에 코끝이 찡해올 정도였습니다. 아유, 좋네요. 이게 애틋해지네. 고소로 먹여주니까. 애틋한 형제애가 넘치는 오늘의 퇴근길. 혼자여도 좋지만 둘이라 더 좋더라고요. 다음에도 함께하자 성우야. 형제간의 만남이 행복했던 하루였습니다. 밝게 한번 퇴근 갑시다. 자, 하나, 둘, 셋. 퇴근. 퇴근.